여전. 나 왁스 같다고 말하지 마요. 여보, 그런 말 하면 내가 자기가 촬영 못할 때마다 뭐라고 한 사람 같잖아. 요게 다 되면은 딱 올리고 이거 딱 뜯고 면 흰닭 먹고. 녹차 라떼 한 잔 마실래요? 아, 녹차 라떼가 있어요 우리 집에? 나 마지막 한 잔인데 어떡하지? 자기 먹어요. 대신에 난 저걸 다 먹을게. 하나도 안 남기겠어.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 아우. 한 모금 나눠줄게. 한 조각 남아줄게. 슈바 1학생 먹을까? 오뚜기 진짜 쫄면 와사비와 함께 팍팍 군득 후루룩 깔끔 누가 먹어도 우리는 천생연분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제주도 흑돼지로 만든 독일식 족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인의 학센이라고 해요. 저희 바삭바삭하게 하려고 좀 오래 구웠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바삭한 크리스피한 식감이 좋았는데 좀 질긴 것 같아. 이게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약간 살코기 이런 부분 위주로 먹어봐야 되겠어. 다시 이거 살 아닐까요? 살. 담백하다. 잘 어울린다. 기름진 거 딱 먹고 깔끔. 그럼 이제 소스랑 찍어 먹어. 도미노 갈릭 디핑 소스, 굽네 왕중왕 소스, 오뚜기 허니 머스타드입니다. 요 소스는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왜 얘네가 여기 나와 있는지 나오니까요. 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네, 잘 어울린다. 갈비 먹는 것 같아요. 느느 느끼느끼.
머스타드는 진짜 보통이에요. 머스타드랑 먹으니까 진짜 평범한 돼지고기가 돼버렸어요. 대망의 쫄면과 환상이다. 아니 근데 오늘 메인 메뉴가 슈바인학센이잖아요. 맛있거든요? 우리나라 족발은 굉장히 양념이 강하게 돼 있는데 담백한, 고소한 그런 족발입니다. 근데 진짜 쫄면 와사비는 고기랑 같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쫄면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하인드 보러 가시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까요? 그래도 이런 거 고기 먹으면은 약간 면 아니야, 면? 아! 그 와사비 쫄면 먹을까? 나 멋지 같다고 말을 하지 마요. 여보, 그런 말 하면 내가 자기가 촬영 못할 때마다 뭐라고 한 사람 같잖아요. 아, 맞아. 피드백 받으라고 막 그러잖아. 몇 도로 할까? 일단 20분을 돌려볼게요. 이거 하는 동안 기다리죠, 뭐. 나는 네. 녹차 라떼 한 잔 마실래요? 아, 녹차 라떼가 있어요, 우리 집에? 나 마지막 한 잔인데 어떡하지? 자기 먹어요. 대신에 난 저걸 다 먹을게. 하나도 안 남기겠어.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겠어. 아오. 나 한 모금 나눠줄게. 그럼 나도 한 조각 남아줄게. 반씩 나눠. 그럼 반, 나도 반 남겨줄게. 그래야 딜. 딜. 반입니까 이거? 어, 반이에요. 좋아요. 기억하겠습니다. 어, 맛있네요. 그거 전에 팬미팅 때 구독자님이 주신 건데. 아!
자기가 다 먹었군요. 내가 양념. BBQ 양념 치킨 소스. 어. 초점 잡혀요? 네. 갈릭 디핑스. 갈릭 디핑? 아 어울릴지도 몰라. 그러게. 갈릭 어울리지. 핫 소스는 좀 그렇지? 핫 소스? 응 별로 안 어울려.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죠? 왕중왕. 온갖 치킨 소스가 다. 또 왕중왕. 왕중왕. 뭐요? 뭐 왕중왕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냐? 마그마. 2018년 7월 5일까지 버려. 에이 버려. 요 요걸로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와 어마어마한 비주얼인데. 초초 헹구고 와사비 오케이 됐지. 이제 끝나온다. 내가 할게요.